많은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에 남긴 댓글이 여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, 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보여주는지,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댓글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. SBS 사실은 팀과 데이터 저널리즘 마부작 팀이 네이버와 다음에 많이 본 기사에서 댓글 1억 9천만 개를 찾아서 살펴봤습니다. 댓글 분석 연속 보도,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누가 댓글을 다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박원경 기자입니다. 올해 초부터 9월까지 네이버와 다음에 많이 본 기사엔 각각 2,650만 개, 2,300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. 한 번이라도 댓글을 단 사람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. 적지 않은 수다 보니 기사 댓글은 국민 여론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. 국민 감정이 청와대와 언론 댓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이게 지금 댓글들입니다. 국민들의 반응이에요. 포털 뉴스 댓글들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을까요? 사실은 팀은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 팀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 업체와 함께 201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네이버와 다음에 많이 본 기사와 그 댓글을 수집해 분석했습니다. 네이버 기사 20만 8천여 개, 다음 기사 5만 7천여 개, 그리고 여기에 달린 댓글 1억 9천만 개가 그 대상입니다. 우선 댓글의 양입니다. 네이버 기사는 올해 기사당 평균 537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다음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. 그리고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 댓글을 쓰는 사람은 네이버가 더 많았습니다.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네이버의 댓글 작성 아이디는 136만 개, 다음은 103만 개 정도입니다. 하지만 네이버 뉴스 이용자가 다음보다 많게는 8배 이상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, 분석 대상 기사가 네이버가 4배 가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뉴스 이용자가 댓글 작성에 더 적극적인 셈입니다. 전체 댓글 숫자를 작성자 수로 나눠봤습니다. 한 명이 1년에 평균 20개 내외를 단다는 건데 실제로 그럴까요? 2,617개.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에서 가장 많은 댓글을 단 사람이 올해 9달 동안 단 댓글 개수인데 하루에 10개 꼴입니다. 댓글을 많이 단 순서로 상위 10%를 추려봤는데 네이버에서 상위 10%인 14만 명 정도가 작성한 댓글이 전체의 73%를 차지했습니다. 다음 역시 상위 10%인 10만 명이 75%를 작성했습니다. 구글, 애플이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정도로 댓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. 이 정도로 지금 쏠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경계를 해야 되고. 네, 이 내용 준비한 사실은 팀 박원경 기자에게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. 자, 1억 9천만 개, 상당히 많은 양의 댓글인데 네.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한 건가요? 네, 우선 분석 대상 기간이 2017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3년 정도인데요. 네.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탈에 많이 본 기사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그렇죠. 기사에 달린 댓글이 1억 9천만 개 정도가 됐습니다. 이 자료를 가지고 한 달 정도 동안 빅데이터 전문 업체와 함께 작성자의 특징이 뭔지, 이슈별, 시기별 작성 이제 패턴들이 좀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. 네. 결국 앞서 이제 리포트를 보면 결국 댓글은 여론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봐야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른바 이제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들을 헤비 댓글러 이렇게 부르는데요. 네. 댓글 작성이 많은 상위 10%의 댓글이 전체 댓글의 70% 이상을 차지했습니다. 이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. 10대 이상 인구의 약 0.3% 정도에 불과를 합니다. 네. 바꿔 말을 하면 소수의 의견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과잉 대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또 이제 댓글이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력 그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들이 소수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보이고 네. 좋다, 싫다 이런 뜻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든데요. 그렇죠. 다음 기사에서는 부동산이나 검찰개혁처럼 이른바 논쟁적인 이슈,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. 네.